성격 테스트하네. 그러네. 맞네, 맞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질문이. 아니요, 저는 교환을 작업하거나 영상에 들어가는 소스들을 작업해서 쌤하고는 직접적으로 대면할 일이 잘 없습니다. 재작년에 강의 촬영하실 때부터 한 번씩 제가 촬영을 들어갔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네,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강의로 올라오는 걸밖에 보지는 못하니까 되게 전문적이시고 딱딱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또 실제로 기획자분들과 PD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재밌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되게 여린 남자.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한없이 차가우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쌤의 MBTI는 ISTP 같습니다. 선생님은 ENTP? NTP? 사실 짐작이 잘안 되는 게 선생님께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모순적이고 제일 양면적이셔서 MBTI가 잘 짐작이 안 가요. 어쩔 때 보면은 되게 염세적이시고 좀 세속적이신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순수하신 면도 있으시고 뭔가 다른 사람 눈치 전혀 안 보실 것 같은데 또 은근히 학생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은근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J는 확실히 아니실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신합니다. ISTP 아니면 ISFP. 뭔가 박명수랑 주우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차갑지만 한없이 또 따뜻한. 저에게는 굉장히 차가우시고, 아까 선생님 촬영 끝나고 가실 때 제가 고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용기 내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도와서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겠습니다. 파이팅! 쌤 퍼스널 컬러에 맞는 또 쌤이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쌤 너무 귀여우세요. 일며들었습니다. 그냥 찍지 마세요. 안 할래요. 자, 이제 뭐 MBTI에 관련된 뭐 노트북을 제가 안경, 이게 돋보기예요, 돋보기 사실은. 그래서 안경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무료 성격 테스트라고 해서 진짜 성격 테스트하네. 자, 이게 이제 항목이 쭉 나오고 고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화면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내 MBTI가 뭔지 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고 궁금하긴 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나대돌. 빠디도 전혀예요. 자, 두 번째,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 흥미롭고 더 진지하다. 동의하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탁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것. 보통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거 얘기했었죠? 뭐야? 진정한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라 더큰 거짓이라고 했죠. 위로 올려. 위로. 이렇게. 요거? 그래서 아니죠.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그러네. 맞네, 맞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질문이. 보통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 이 아니라, 아니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더 공감이 되면 그게 더 설득력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봐야 제가 되겠지? 동의합니다. 바꿔. 동의함으로 바꿔. 생화공과 업무공학이 이렇게 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많이 흔들려요. 낯선 사람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한 나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 이게 아이러니해요. 내가 진짜로 내성 쪽에는 사람들 절대 안 사귀는데, 한편으로는 또 나를 알리고 싶어 하는 면이 있어.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 내 인생에 다음은 없어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마감되는 장, 예, 이건 100%예요. 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뭘 놔둔 상태로는 잠을 못 자요. 대신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타가 많은 거야. 숫자나, 나랑 같이 작업하시는데, 델프 작업하시는 분이 아주 공감을 하시죠? 숫자나의 데이트보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감정의 마음이 더 져. 100%. 일정, 목록 같은 체계와 도구, 체계를
전혀요. 그래서 PPT도 못하고 컴퓨터도 전혀 못 다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분명히 나 F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맞아요. 나 이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데 편안한 거. 전혀 편안하지 않아요. 정말 누가 와서 나한테 말 붙이는 것도 불편해요.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의하는 큰 관심이 없다. 예. 관심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나랑 맞지 않다고 싸울 필요도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하지 않?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느낌이 가장 중요해. Feel. 일정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아요. 거의 밖에 방을 나가지 않아요. 방학 때는. 컴퓨터 작업.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상어예요. 상어가 끊임없이 움직여요. 바다에서. 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상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존재 같아. 그래서 어떤 작업이 보통 책을 쓸 때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끝났냐고 편안해지잖아 사람들이. 난 아니에요. 끝날 때마다 더 불안해져요. 왜? 이거 끝나고 나면 뭘 하지? 그래서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걸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근데 다행히 나는 선생이고 책을 쓰잖아요. 이게 책 쪽으로 이게 적용이 돼서 다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 50여 권 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 정말 무서워요. 나는 그냥 한 50권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찾아봤어. 내가 진짜 몇 권 썼는지. 무서운 세상이야. 48권 썼대요. 출판을 내가 40, 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쓰고 싶어 쓴 게 아닌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오케이. 자 어쨌든 대신 델프는 달러. 델프는 여러분들 위해서 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볼지 걱정하는 경우 드물다? 나 굉장히 신경 많이 써. 그럼 동의하지 않음? 오케이. 진짜 보여지는 것에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상담하니 그러니까 이게 연애병이에요. 연예인병. 근데 연예인도 아닌데 그런 걸 너무 의식해. 연예인이죠. 아 그렇잖아요. 정말? Really? Okay. 팀 기관 활동에 참여하는 거 좋아한다. 전혀요. 나는 내가 노래 부를 때 따라 부르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내가 노래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 부르지 못할 노래만 불러요. 어떻게? 굉장히 의미 높은 노래만 불러. 그래서 내가 락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 시작이 있어요. 새롭게 검증되지 않은 접근 방식을 실험하는 걸 즐긴다? 전혀요. 굉장히 구태의연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죠? 굉장히, 나를 아는 사람들 굉장히 깜짝 놀라요. 내가, 야, 정말 고루하다라는 느낌을 볼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짜, 이건 진짜예요. 완벽한 솔직함보다 세심함을 우선시한다. 예. 솔직한 건 내가 살아봐서 좋은 게 없어. 왜? 대학교 입학할 때 얘기해요. 자, 면접을 보죠. 교수들이. 우리과에, 불문과에 왜 들어왔나? 솔직한 건 성적 맞는 데가 다 떨어지고 불문밖에 안 돼. 그래서 성적 때문에 불문과 왔어요. 붙여줄 것 같아요? 안 붙여줘요. 평소에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마침 인하되는 인천에서 최고 이러려고 하니까 거짓말인지 알면서 그렇게 돼. 근데 난 솔직함을 믿지 않아요. 사실. 자, 오케이. 다음. 있어요. 내가 한번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로 프랑스어가 하고 싶어서 왔대. 1등급이야, 1등급.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를 딱 저렇게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얼굴 빨개지고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가능하면 피해요. 왜요? 네. 왜? 나랑 안 맞다. 근데 지금 여기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벌려면 델프를 찍어야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만나는 거지.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좀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너 만났는데 전 프랑스어가 좋아서 불문과 택한 얘기를 듣고 머리빛이 쫙 쓰는 거야. 나랑 안 맞는다. 이거 어떡하지? 우와, 나 얘기 네. 근데 지금 3년 만에 지금 네.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금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해졌어요. 네? 네. 아까 봤을 때는 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사회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봐요. 자, 일단 넘어가자, 빨리. 네. 탐구와의 새로운 경험, 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더 깊이 파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 100%. 뭐 할 때마다, 이거, 그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매번 그 걱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큰 누나가 상담사거든요. 우리 큰 누나가 나보다 9살이 많은데, 맨날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야, 세상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왜 그렇게 뭐든지 걱정을 하면서 사냐?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 주스 내 꼼싸. 난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오케이? 내 성격이야. 단체 활동보다는 혼자 사는 취미나 활동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중적이에요. 왜? 내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성적이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일이 있는데 나를 돋보이게 하려면 내 운동을 잘하니까 단체 활동을 해야 내가 돋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야.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활동을 많이 해요. 군대 있을 때. 내가 키가 조그맣잖아요. 군대에서 뭐야?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은 축구예요. 군대에서 부대와 부대 간의 축구를 하면 이건 축구가 아니야. 전쟁이야. 막 이건 축구가 아니야. 막 걷어차요. 군기라고 그래서 완전 이거야. 근데 거기 쫄병 때 발탁되잖아요. 그럼 좋은 점이 뭐야? 열애야. 얼마나 편해. 그래서 내 일병 때 그때까지만 조용했지. 근데 키도 작고 연습 시합을 하는데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 기본이 있다고. 그래서 발탁이 됐어요. 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3박 4일 특박을 나왔어요. 이겨갖고. 그렇게 캐릭터가 좀, 그러니까 내가 복잡해요. 이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게 있어요. 소설 쓴 일을 직업으로 삼는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천만에. 나는 프랑스어뿐 아니라 내가 하시는 게 뭔가 계속 찾아요. 그래서 지금 랩 있죠? 랩 가사. 랩 가사로 내가 한 80곡을 써놨어요. 28의 너희는 이런 제목이야. 요새 래퍼들 되게 많죠.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상대로 쓴 거야. 28의 너희가 인생을 안다고 랩을 쓰니? 이러면서 쫙 나가요. 그리고 요 8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영화 시나리오하고 드라마 한 8개 써놨어요. 그리고 허무 개그라고 해서 웃기긴 한데 웃기지만 슬픈 개그들. 웃픈 넋두리야 이게. 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 이거 내가 한번 볼까요? 근데 좀 슬픈 거. 예, 그러니까 내가 거의 다 부정적이야. 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간직하고픈 순간에 함께할 존재 하나 없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위로받고픈 시간에 떠오를 사람 한 명 없는 어이없는 생을 보냈다.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목숨을 쥐어짜는 담배꽁초만에 즐비하다. 사랑과 추억 그리고 애증조차 애지당초 접하지 못한 채 한숨만 뱉어내는 찌질한 나만이 존재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라임을 다 맞춘 거야. 되게 우울해요. 이거 학생들한테 가끔 친한 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 읽고 나면 다 우울해요. 약간 바다 영상. 네. 그리고 이제 막 웃픈 개그 같은 거 어떤지 그런 거죠. 수업을 끝나고 5층에 강의실에 나왔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학생들이 가득 탔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해. 근데 내가 제일 뒤에 있었어.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내 인생이네. 내 수업 들었던 학생이 앞에 있는 거야. 나를 돌아보면서 왜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추락하잖아. 이런 식이야. 네. MT를 가요. 버스 타고 MT를 가요. 강화대에 MT를 가는데 이건 내가 이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는 거야. MT를 강화대로 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낀 거야.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바로 뒤에 앉아있었거든. 그러면서 옆에 내 옆에 학생회장이 앉아있었고 내 인생이네 그랬어요. 학생회장님이 왜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런 식이에요. 이게 오픈 개그야. 이런 게 약 2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 중요한 건 뭐야? 아무도 나한테 출판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거 언젠가 내가 발표할 거예요. 이거. 이번 기회에. 두고 보세요. 반드시 내가 나 감정 혁신을 다소 무시하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한다. 전혀요. 무조건 감정이야.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지 않는다? 먼저 하는 걸 좋아한다? 우리 집에 오면 내 방은 깨끗해. 왜?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옷장에다 다 집어넣어요. 옷장을 열면 난리도 아니야. 정말 정리 안 해요. 근데 남들이 보니까 보이는 걸 내가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내 방에 들어왔을 때 깨끗하고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딱 들어왔을 때 아우 깨끗하네? 내 스스로 합리화시켜. 정수 때 청소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이거 되게 많네.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예.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프랑스는 내가 가르치면서 그 얘기했죠. 프랑스 사람들 사고방식이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그래서 누가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야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네가 뭘 한다 그래. 못 참아. 내 스스로를. 되게 웃기죠. 굉장히 내가 이율배반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대신 남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딱 우라지게 많이 해요. 이상해. 내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 피곤해. 자, 보통 사교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먼저 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교 모임에 안 가요. 내가 사교 모임에 가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 이건 예. 네, 해견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 만약에 가셨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기 때문에 이런 느낌. 간다면 그래요. 근데 아예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나한테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명제. 있어 보이잖아. 선생 같았어. 감정에 매우 뼈나게 100%. 하늘과 땅을 하루에도 수십 번 찍어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선생이 누군지 알아요? 시종일관 성격이 더럽거나 이런 사람이면 어렵지 않아. 왜? 비위만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수 없을 때야. 내가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 특히 남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내가 너무 마냥 이럴 것 같죠? 남학생들은 나한테 심지어는 다시 군대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혹독하게 해요. 왜?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나갔을 때 웬만큼 충격을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담금질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내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엄청 동요해요. 누가 내가 얘기했는데 막 얘기하면 나가요 그냥. 그게 최선의 방법이야. 안 그러면 싸울 거야. 네? 왜? 어렸을 때 별명 뭐? 시라소니. 정말 운동을 많이 해서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정말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해야 할 일은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있다? 동의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 몸부터 1일부터 끌어놔야 돼요. 설사 그 일을 완벽하게 끌어놓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돼. 이게 특징이야. 선생 중에서 캐릭터가 두 캐릭터가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선생들. 처음부터 오탈자 하나 꼭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책을 일생에 한두 권밖에 못 써요. 왜? 완벽해야 되기 때문이야. 나? 다작을 한다고 그랬잖아. 나는 일단 시작해놓고 봐요. 그리고 오타가 좀 나더라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 왜? 공부하는 사람이 오타를 발견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처럼 기쁠 거 아니야. 그러면 된 거야. 상관없어. 네. 오타가 많아 상관없어요. 난 그런 캐릭터야. 논문도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나는 먼저 시작해야 돼요. 성질이 급해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 절대요. 왜? 윤리적인 잣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나의 윤리적 잣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반박을 하는 것만큼 소비가 없어요. 낭비하거나. 오케이? 남한테 피해만 안 입히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이야. 다음. 보통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동의하지 않음. 굉장히 혼자 있어요. 방학 두 달 있죠? 방학 두 달 동안 바깥에 아예 나가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제자한테 연락이 와요. 살아계시냐고. 그래서 진짜 밖에 안 나가는 편이에요.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이 되면 지루해지거나 흥미를 잃는다. 예, 맞아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품을 해요. 그런데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상대방이 지루해하면 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시종일관 이중적이라고. 오케이? 사실과 감정에 충돌할 때 감정에 따라 행동하죠. 하지만 겉으로는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프랑스가 논리와 이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교과서로 나는 내 책을 내가 쓰거든요. 근데 회화책을 2년 동안 하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지겨워서 그 책을 다음에 못해요. 없애고 딴 책을 또 써요. 왜? 일주일이면 쓰거든. 오타? 있으면 어때? 애들한테 툭 던져놓고 자 다음 시간까지 오타 발견한 사람 커피 한 잔. 네, 상금 걸어요. 그러면 또 열심히 찾는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잖아.
실력 있는 사람한테 이거 제시하는 건 자산액이에요. 상대 봐가면서 하는 거야. 상대 봐가면서.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천만에. 나는 내가 하고 나서 계속 후회를 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전형적인 과거 지향형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계속 과거에 집착을 해. 내 스스로도 야 이건 이렇게까지 내가 이러면 안 좋을 텐데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밝힐 수 없어요.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표현에 끌립니다. 자, 이거는 중간이야. 왜? 끌리진 않는데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어요. 왜? 내가 다른 대학교에 내 친구 소개로 그 대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그 수업이 글쓰기였어요. 대한민국 대학에 1학년을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워놓은 과목 중에 글쓰기가 다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게 모든 과목에 다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신입생들은 논술을 시험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나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잘 써요, 글을. 보니까. 근데 그게 다 있어. 그러니까 교양과목을 그 친구가 나한테 줬는데 남은 과목이 글쓰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 글쓰기 할 줄 아냐? 해본 적이 없죠. 근데 무조건 진로 놓고 보는 거야. 남마 프랑스 논리 논리적 사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걸 받고 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글쓰기를 갔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가르쳤는데 다행히 대신 이제 학교에서 정해진 교재가 있잖아요. 그럼 내 방식은 그 교재 읽으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다른 면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어떤 사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 학교가 수원에 있는데 산속에 있기 때문에 봄만 되면 벚꽃이 정말 너무 큰 것들이 많아요. 난리야. 그러면 나는 글쓰기 수업에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현재 이 캠퍼스에서 가장 슬픈 걸 찍어 오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대세요 라고 나한테 보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막 사진 찍고 글씨를 쓴단 말이야. 그럼 나는 가장 그 캠퍼스에서 화려하게 핀 벚꽃을 찍어 온 사람을 A뿔 줘요. 왜? 그 가장 그 화려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거든. 그 벚꽃은 조금 있으면 지잖아. 그러면 화려함을 가장 많이 받았던 본인이 가장 초라한 상태를 크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현 상황이라 그 졌을 때의 상황을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신 좋아하진 않아요. 대신 내가 그 과목을 맡았을 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 강사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글쓰기를 하게 된 거야. 아, 역시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타고난 락커이기 때문에 목이 되게 강해요. 성대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안 상해요. 보통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하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객관적인 걸 엄청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속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나를 아는 애들은 나의 이중성에 대해서 혀를 둘러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시원스쿨에서 델프 첫 동영상 강의 찍을 때 거기서 농담 잘 안 하고 시험이니까 딱 정장하고 딱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이제 델프 준비하던 본 놈이 있어요. 학교 수업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선생님 왜? 자 이거 봤대요. 어떤 일 했더니 너무 가식적이세요. 학교에서는 너무 모습이 다르다는 거야.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보여주는 거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천만에. 늘 불안감을 느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하면서 원래 가끔 텀을 둬야지 편집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오디오가 물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편집을 잘 못해. 편집점을 잡기 어려워요. 이게 요령이야. EBS에서 12년 하면서 터득한 요령이야.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빨리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못 끊게. 전화 걸기를 꺼려 한다. 예, 맞아요. 내 휴대폰에 저장된 인원수가 정말 적어요. 전화는 상대방의 목소리의 억양 고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안 느끼고 싶어요? 네. 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 그냥 문자로만 해요. 네. 그리고 내가 군대 타자병. 군대 편하게 가려고 나 들어갈 때는 군사의 타자병으로 갈 수 있는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면 타자 배우는 군대 갈 수 있었던 거야. 잔머리를 굴린 거야. 그래서 타자기까지 내 개인 타자기를 10만 원 주고 샀어요. 82년도에. 그리고 학원에서 열심히 타쳐갖고 그 시험 볼 때 소룡이 와요. 소룡이 시험 감독을 해. 붙었어. 타자 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웬걸 뭐 만드는 공병으로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문자는 잘 안 돼요. 그게 뛰어쓰기가 어떻게 해야 뛰어쓰기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타자는 무지하게 빨라요 내가. 네? 자, 생선 아이디어. 관점을 탐구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벌려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쓴 영화나 이 시나리오, 드라마 시나리오도 하나의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서 다른 것들을 써요. 한 8개 썼는데 난 내가 써놓고 정말 웃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읽으면서 끽끽끽 웃고 웃으면서 보거든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이버에 내가 올렸어요, 사실은. 내 필명으로 하나를. 근데 그 내가 썩 좋아하지 않아서 내 필명 굳이 알려주지 않겠지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서. 방금 만난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 천만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나랑 친해지려면 최소한 10번은 연락이 돼야 돼요. 그거 내가 그렇다면 먼저 연락하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10번을 연락을 해야 돼. 그런 굴욕을 그 사람들이 나 뭘 보고 참을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나름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를 우선수한다. 맞아요. 못 참아요. 틀대니까. 내가 이제 자유로울 것 같지만 천만에. 틀에서 벗어나면 못 견뎌요. 이것도 이중적이에요. 오래전에 실수로 후회하고 난다. 100%. 네, 제일 처음에 내가 후회했던 거 하나. 유학 간 거. 그렇죠. 그런데 대머리가 됐잖아. 그때 당시 머릿수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나 대학 다닐 때 장발단속 있었어요. 통행금지도 있었고 머리가 내 허리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도끼빗을 꽂고 이러고 빗으면서 다녔어요 대학을 다닐 때. 예, 네. 나이트클럽에 다니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공부할 게 머릿수 빠져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결국 이 그것도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학도 당연히 부모님 덕에 내가 갔다 온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 뭐가 후회가 되냐면 연예인의 도전을 한번 했었으면 하는 후회가 되는 거야. 그건 지금 50대에 나간 거죠. 대학교 때 대학까지 있을 때 그때 정말 노래를 잘했거든 내가. 정말 잘했어요. 변성기가 안 지나서 음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쨌든 계속 후회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일은 크게 관심이 없다. 100%. 왜? 나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철저해요, 나는. 나 위주야. 그래서 프랑스 똑같아요. 주소 쓸 때 우리는 큰 것부터 쓰잖아. 서울 시, 구, 동 쓰잖아. 왜? 나 하나가 미래를 위해서 큰 사람, 우리 사회가 잘 될 수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할 수 있어. 프랑스? 무슨 개소리야. 나 죽으면 다 끝인데 내가 중심이지.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나야 나. 그래서 주소 쓸 때 내 주위부터 써나가요. 이런 거야. 내 생각 방식은 그래요.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려요. 왜?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내가 휩쓸려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오버를 할 때. 그러면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이 워워 하고 진정을 시켜줘요. 나를 잘 아는 애들이야. 선생님 왜? 넘어가셨어요. 쏘리. 다시 오는 상태. 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논리적으로 효율적인 방법보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100%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드는 거야. 비겁한 거죠. 그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었거든 내 삶에. 근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쳐요. 100%. 이거 하죠? 싫어. 안 해. 그리고 아무 상대방은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거 합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혀 내가 배려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나를 배려하지 않고 얘기하면 뒤에서 졸라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적이야. 상대방이 나를 높이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실망시킬까 봐 걱정하고 난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안 하면 있는 것 같지만 이러면서도
아, 저 사람이 내가 나를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말한번또 행동 잘못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고 아는 사람이 관계가 적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그 인력풀한테만큼은 진실이고 싶은 거야. 잘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을 원해요. 맞아요. 내가 공동작업을 하면 내가 하는 작업을 못 쫓아오거나 내가 하는 일에 반대 의견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난못 참아요. 왜? 일이 더뎌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이거 지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담당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거 철학적인 이야기, 원래는 논리적으로 얘기, 사고,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삐딱하게 봐. 내가 그못 풀어먹으면서 데카르트 왕따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데카르트가 왕따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데카르트를 검색했을 때그 사진에 혼자 뭐 먹거나 생각하는 장면이 막 그림이 많았어요. 그걸 보고 그냥 생각이 난 거야. 네, 그런 캐릭터란 얘기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이 불리고 떠들썩한 장소에 마음이 더 끌려요. 혼자 작업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으니까 조용한 곳을 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막상 그런데 나가게 되면 사람 많고 복잡한 데 있는 걸 원해요. 왜? 거기서 내가 돋보이고 싶은 행동을 하고 싶어요. 묘하죠? 그러니까 감을 못 잡아. 네. 자,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종종 추가 증거 없이도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100%. 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거고,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 나라도 믿어줘야지, 나를. 오케이? 자, 그다음. 이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케이. 무엇인가에 압도당한 느낌을 많다. 예, 동의. 아, 막 자유로운 영혼. 어? 에스프리 리브. 자유로운 영혼 같죠? 아니에요. 요게, 이 아이디, 이게. 프랑스어거든. 에스프리, 스프리트, 리브로, 프리. 자유로운 영혼. 이쁘잖아. 이게 인디안들, 아프리카 용맹한 용사들은 다 별명들이 있었어. 무슨 사람, 뭐, 무슨 늑대 이런 것처럼. 거기에 한 유명한 그 용사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따서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인생은 창조가 아니야. 컴닝. 오케이? 단계를 건너 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계획이라고 계획대로 쭉 보통 나가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계획이 없이 일단 저지르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쓸 때, 시나리오를 쓸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쓰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뛰는 순간에 10페이지가, A4로 10페이지가 넘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나가리야. 못 써요. 그게 내 기준이야.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해. 뭐 앞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갔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달라. 네. 구체적인 단계를 따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작업을 선호합니다. 중간 경우에 따라 달라요. 논문 같은 거 학술 논문 같은 쓸 때는 언어학 같은 경우에는 가설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어떤 기존의 어떤 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야기 가설들을 내가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뭐가의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학술 논문이에요. 형식. 이럴 경우에는 가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경우엔 그래. 근데 내가 좀처럼 소설 쓰고 넋두리 막 이런 거쓸 때는 그냥 주구장창 때리는 거야. 감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해요.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의지하죠. 100%. 만 기간을 지키기가 힘들다? 동의하지 않으면 천만에. 나는 먼저 연락해요. 난 먼저 연락해요. 왜? 못 견뎌. 가만히 있는. 네, 지금 계속 얘기하죠? 정확도는 중요하잖아. 왜? 일단 내 손을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야. 왜? 그 다음은 그쪽 목.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 이런 거 하는 거는 재밌지. 얘기를 내가 재밌게 안 해. 그런데, 델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회화나 문법하고 달라요. 이거, 회화나 문법은 정해진 틀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 가르치면서 재밌는 얘기까지 에피소드를 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같이 일하시는 분도 편해. 근데, 델프는 아니에요.
했던 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야. 왜? 돈이 개입되고 자격증이 걸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스트레스 속에서 진행이 돼요. 서로 신경이 날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결과가 달라. 근데 내가 얘기하죠. 누가? 델프 마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야. 힘이 없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물론 속으로는 고마워하죠.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이 제로야, 제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I can do it, 원하면 이루어진다? 절대 안 믿어요. 내가 광부했을 때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으로 왔을 때 붉은 악마들이 뭐 하면 될 수 있다 있으면 그거 내가 광부했어요. 되긴 뭐가 돼? 내 인생 해봐 수많은 노력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바램, 희망과 그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얘가 감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모험가는 ISFP예요. 유재석이랑 같은 MBTI예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모험가 IS. 너 근데 하나가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에너지. 77% 내향형. 내향에서 한번 소생한 김동완은 차분한. 이건 누가 봐도 내향형이라고 나오잖아. 관찰형. 관찰형이보다는 눈치형이에요. 관찰은 왠지 객관적인 태도로 뭔가를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 아니야. 철저하게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찰형보다는 눈치형이에요. 감정형. 이건 뭐 100% 감정. 강제 감정이 휘둘려요. 그다음에 탐구형.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선생이잖아, 명색이. 그러니까 뭔가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기질은 남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콩자반이라도 책을 50권 출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콩자반이 네. 뭐예요? 개차반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래서 콩자반을 썼어요. 야, 이게 뭐야? 100% 민감이 뭐야 이게? 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스트레스에 민감한. 어, 맞아. 눈치 보죠. 그리고 성공을 중시하고 완벽, 그렇지. 자신을 개선하는 욕망이 있다. 개선을,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위해서 개선하는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좀 더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야, 근데 100% 민감형. 100% 민감형. 민감형이라고 난 눈치. 이게, 이런 삶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못 견뎌요. 왜? 나를 누군가에게 드러나야 보여주고 싶어 환장한 캐릭터들이거든.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게 민감형이 가능하면 이런 걸 좀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민감형은 그싹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내 조카 정신과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처음에 갔는데 내 조카 나하고 얘기를 해보더니 보통 짧은 문항을 거기서 그냥 병원에서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해보라고 이만한 문항지를 주는 거야. 500문제야, 500문제. 오, 그 집에서 다 그걸 해갖고, 갖다 줬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했더니 약간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그 다음날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결과 있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다. 그래서 내가 그 나온 거야. 불안.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중에 강해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았었는데 알겠잖아. 담배 특히 오래 폈다고. 임판대에 본의 아니게 담배 끊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담배 끊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촬영할 때도 끊은 적이 없었는데 불과 3주 만에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자고 진통제 먹고 자고 이러니까 담배 끊게 된 거야. 근데 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편집할지 몰라요. 이제 네모가 아니야. 떠났어. 네. 솔직하게 내가 얘기한 건 여기에 거의 다 맞아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다만 100% 민감형의 항목 자체가 이런 건데 여기다가 눈치형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민감형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내 경우에는 눈치형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건 100%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 무료면 충분히 해볼 만해요. 이걸 근데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낼 거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사회생활은 어느 굳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간 사람들은 이걸 바탕으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융화가 잘 되고 내가 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적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가 물어볼 때 대답용으로 내가 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네? 나 같은 경우는, 나 이거 또 내일 물어보잖아. 나 MBTI 뭐냐고? 잊어버려요. 나 그냥 또 B형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해볼 만은 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키스면 또 뵙도록 합시다. Au revoir, la prochaine!